야야. 어? 생각해보면 이렇게 공부해서 나중에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될까? 어떻게 되긴 공부해서 자격증 따고 취업하는 거지. 아니 그런 거 말고 나중에 먼 미래를 봤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지. 헛소리 말고 공부나 하자 크크. 아니 나는 이런 고민은 한 번쯤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. 그런 고민은 자기 전에 해도 돼 크크. 너 솔직히 집중 안 되지? 어떻게 알았냐 크크. 오늘 차 많이 막히네. 그러게. 우리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까? 좀 애매하긴 하네. 아 맞다. 여기 지름길 생각났다. 여기서 우회전 해봐. 확실해? 흥. 한 80% 정도? 그러면 20% 확률로 아니라는 거잖아. 조금 늦더라도 그냥 알던 길로 가자. 야 근데 진짜 여기 지름길 맞대도? 내 말 한번 믿어봐. 100%는 아니잖아. 하! 어차피 너가 말하는 길로 가나 내가 말하는 길로 가나 늦는 건 똑같잖아. 근데 너가 말하는 길로 갔다가 잘못 가면 최소 30분 이상 늦을걸. 아니다 1시간까지도 늦을 수 있겠다. 그래. 하! 답답해 죽을 것 같아 유유. 나 솔직히 너한테 좀 서운해. 어? 갑자기 왜? 너 최근에 힘든 일이 있었다면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? 아 그거? 어차피 내가 해결해야 하는 건데 굳이. 야 그래도 친구 사이의 얘기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? 내가 도와줄 수도 있는 일이잖아. 뭐 좋지도 않은 얘긴데 너까지 불편할 필요는 없잖아. 난 오히려 말 안 해준 게 더 서운해. 앞으로는 꼭 말해줬으면 좋겠어. 흠, 그래, 알았어. 굳이 얘기를 해야 하나.